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와 박영숙 미래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AI와 대안적 미래. 오늘도 AI에게 명령을 줘서 일을 좀 시켜봤습니다. 네. 교수님, 어떤 얘기 갖고 지금 AI한테 일을 시키셨어요? 언론 장악, 언론 문제 때문에 지금 AI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진수 맞습니다. 네, 방통위원장. 네, 방통위원장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방통위원장이 이제 런을 했어요. 런을 했는데 런홍일. 근데 지금 이진수 방통위원장 새로 임명했는데 지금 이분도 말이 많습니다. 이분이요 공영방송은 흉기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지금 갖고 오신 AI는 또 뭐라고 하나요? 우선 이진숙하고 저는 아주 친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친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제 후배이고 네. 아무튼 저하고 영국에도 같이 갔다고 자주 예. 아주 친합니다. 선거 대구에서 선거에 나온다고 할 때 제가 아 대구 출신이시구나. 그레이스 예 경북대학교 우리 그레이스 로봇을 데리고 가서 그레이스 로봇이 막 이진숙에 대한 응원도 하고 그랬어요? 이진숙은 누구인다 뭐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그 뭐 아주 위원장님이 그죠 걔라고 해도 되고 제가 제 후배니까 아 그러니까 굉장히 좌측이었거든요. 좌측인데 갑자기 우측이 됐어요. 때. 구구가 그러니까 됐어요. 젊었을 때. 네. 그리고 MBC 뭐 바그다드 맞아요. 때만 해도 좌측이었어요. 좌향. 아무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경영진에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바뀌었군요. 그때부터 굉장히 좀 우향 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저 뭐 조언도 하거나 그죠 뭐 이런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 나이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언론 뭐 이진숙이건 누구건 간에 언론 장악이 불필요한 시대다. AI가 와서 네. 언론을 없앨 것이다. 언론의 영향력을 확 줄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줄인다.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언론 장악의 대안으로 지금 네. 자율규제 민간기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죠? 네. 자율규제기구 활성화 이런 게 대안으로 많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제 직접 언론을 심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지금 자율규제기구가 활성화되어서 그죠 제3자가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네. 시장에서 직접 그냥 그렇죠. 규제가 예. 일어나는 그런데 네. 한국에서도 이러한 자율규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네. 예, 이렇게 AI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안 보면 이게 정말 망하는 거니까요. 이런 자율규제 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예,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방송 3법이 또 이번에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죠 변경되는 언론의 규제 이런 거 앞으로는 AI에게 좀 맡겨가지고 네. 아주 그 독립적인 언론에 대한 자율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이다. AI를 활용한 언론 감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AI 기술을 활용하여서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I 시스템을 통해 언론 보도의 편향성이나 왜곡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해서 이거 네. 너무 왼쪽으로 갔다,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정권이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공정한 보도 유지하도록 AI를 갖다 놔야 된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그렇죠. AI가 하는 거네요. 예, 예. 네. 방송 뭐죠? 방송 무슨 위원장? 통신위 방통위원장. 방통에 AI를 갖다 놔야 됩니다. 이진수 그 자리에 AI를 갖다 놔야 된다. 제가. 그래서 편향성을 그렇죠. 감지해서 못하게. 그렇죠. 네. 이진수 대신 AI. 네. 예, AI 방통위원장을 네. 우리가 이제는 갖다 놓을 시대가 되었다. AI 기반의 미디어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편향성을 그죠 없애야 되거든요. 그리고 탈중앙화된 이제 언론 플랫폼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런 거 이용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중립을 그죠 하려면 미디어 교육도 강화해야 되고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할 게 있다. AI 시대에 한국 언론의 미래는 어떠한 것인가에 네.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은 족벌 언론, 그죠? 건설 사주 언론 뭐 이렇게 해서 기업의 목적 영업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경향이 강하다. 네. 이런 사람들이 공론의 장이라든가 언론인 또는 뭐 미디어의 역할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처럼 지금 현재의 족벌 언론, 건설 사주 언론은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언론이 아니다. 네. 그죠? 네. 영리를 추구할 영리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 영리 집단. 추구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애완견 이런 말을 붙일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워치독 이런 말도 없어요. 지금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상업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AI를 통한 중립적인 언론이 정말 중요하다. 그죠? 네.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AI가 편향성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하고 피드백도 하게 하고 언론도 감시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감시를 해야 감시. 돼요. 네. AI 기반의 언론 감시해서 뉴스를 모니터링하고 편향성, 이거 너무 편향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해서 공론화 해야 되고 네. 사람이 이게 너무 편향돼 있어. 이거 우측이 우향우야, 이건 좌향좌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네. AI가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이거는 너무 좌편이야. 이건 너무 몇 퍼센트로 우향이야. 얘기해 주면 그렇죠, 그렇죠. 퍼센트 예. 네. 그래서 언론사가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압박을 AI가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하면은 쟤는 원래 뭐 그죠 뭐 우향 저쪽이야, 저쪽이야, 저쪽 사람이야, 이쪽이야 네. 이렇게 하니까 네. 탈중앙하는 뉴스 플랫폼. 그래서 이진숙 씨는 이 방송을 보고 네. AI를 그죠 들여와서 될 수 있으면 AI에게 많은 역할을 주고 너무 편향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약간 극우적인 극우 유튜버만 보시는 거 아니냐, 너무 좀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하신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영원히 그죠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친하시니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은 독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할 수 있어요. AI가 그죠.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갖다가 놓고 독자가 싫어하는 아주 우향우, 좌향자 이런 스토리는 좀 빼고 그죠. 걸러가지고 중립을 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제 이게 기득권이고 그죠 레가시 언론들이거든요. 네. 레가시 언론을 트럼프는 피하기 위해서 아예 한 번도 자기가 백악관의 기자실 안 갔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트위터하고 트위터에다가 다 쓰는 거죠. 그러면은 기자실이 필요 없는 거죠. 아, 기자에게 네. 뭐 그죠 이렇게 비비면서 이 그사 기사 써줘요. 이거 좀 잘 써줘. 나 이쁘게 써줘. 이렇게 부탁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트위터에다가 기존 언론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언론 구도를 시도한 사람이 트럼프다. 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젤렌스키라든가 그죠 뭐 프랑스의 대통령 마크롱이라든가 요즘에 전부 다 트위터, 페이스북 뭐 그죠 자기의 인스타그램 이런 데를 그렇죠. 통해 가지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직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통위 힘이 샥 빠집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네. 방통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이제 점점 이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시대로 간다. 그 규제는 그럼 AI가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자율 규제로? 그렇죠. 네. 자율 규제를 하고 아무튼. 레가시를 피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내가 뭐 그 박영수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절대로 언론에 가서 언론에게 뭐 써달라 기자 회견하거나 아니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어야 하고 나하고 보고를 못하게 합니다. 보고를 네. 그러니까 언론을 철저히 무시를 해버리면은 그 언론이 소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이 직접 레가시 언론을 뛰어넘어서 그죠 스스로 자기가 직접 소통한다. 직접 소통 이제 직접 소통이 옛날에 불가능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죠 그렇죠. 뭐 하겠어요. 예. 기자실밖에 이야기 그렇죠. 전파할 수 없는데 이제는 예. 뭐 다 시작됐죠. 직접 다 하고 있죠. 예, 예. 그렇죠. 이재명 TV도 있고 그럼요. 뭐 다 예. 있어요. 다 이제 채널 SNS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데를 예.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라든가 방통위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어서 한 2, 3년 후가 되면 방통위가 뭐라고 하든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따로 홍보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래.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제거가 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온다. 네. 그죠? 이런 AI와 탈중앙화 언론의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AI 시대의 언론은 너무 많은 좀 그림을 보면 너무 많은 정보를 개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죠? KBS, MBC 뭐 조선일보가 뭐 언론을 그죠 받아 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 말로 풀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 정보를 받고 AI가 기사 네. 쓰고 AI가 똑똑하게 눈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아주 그 중립적인 눈으로 독립적인 눈으로 받아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AI in journalism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저널리즘에 AI가 들어왔다. 아, 네. 이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죠? 트위터에다가 전부 올리는 거죠. 트위터에 이렇게 전부 다 그렇죠.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폭탄을 막 던지잖아요. 예, 예, 트위터에 던지는 거.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부 트위터에 의하면 그죠? 페이스북에 의하면 뭐가 뭐 누가 뭐라 그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막 우리가 통제가 되는 KBS, MBC, YTN 이거 보는 거보다 그냥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그죠?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보는 겁니다. 스타일 중앙 된 뉴스 플랫폼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탈중앙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탈중앙화된 뉴스 볼게요. 네. 탈중앙화된 뉴스 플랫폼 자 여기에 보시면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을 없애고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이런 탈중앙화된 이런 게 시빌 있습니다. 시빌 언론의 네. 탈중앙화를 위해서 시빌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뉴스룸에 투명한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기사를 다 써요. 모든 사람이 기사를 써서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투표를 합니다. 뉴스 기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투표했어요. 토큰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잘못된 정보는 배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만 플랫폼에 남겨요. 누구든지 올리는데 조금 우향우 같으면 거기서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빼버려요. 그래서 네. 정제된 중앙 뭐라 그러죠 뭐 독립된 이런 기사만 남아요 살아남아요. 그래서 투명성 모든 글의 투표 과정이 기록이 되어서 그 글씨에 그죠 뭐 반대 150표 그죠 찬성 20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뉴스룸에 남아 있는 그 콘텐츠를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있는가 하면 시빌 외워두세요. 시빌이 있고 DNN Decentralized 분권화된 뉴스 네트워크인데 DNN DNN도 시빌하고 유사하게 그죠? 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된 뉴스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사를 올리고 투표해가지고 신뢰성을 높이고 잘못된 정보를 줄입니다. 네. 줄여요. 그래서 또 보상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스팀잇이라고 기사 써가지고 그죠? 받고 하는 것처럼 예, 그런 게 그 바로 DNN입니다. 보상 시스템 콘텐츠 생성자와 검증자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공정한 기사를 써서 올려놓고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그죠? 그 네. 화면에 그러면은 토큰으로 보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여기 스팀잇 나왔네, 그죠? 스팀잇하고 보이스 이것도 기반 소설의 이런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쓸 때는 스팀잇 할 때는 자기가 이제 신원 증명을 해야 되겠죠. 내가 네. 박영숙 이거 어디에 나왔고 뭐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는 보상 시스템 이런 거를 콘텐츠를 그죠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네. 예, 아무튼 이제 탈중앙화된 뉴스 플랫폼이 거대한 물결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방통위가 힘이 쪽쪽 빠집니다. 탈중앙화된 뉴스 플랫폼이 그죠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웹 2.0 시대의 언론의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탈중앙화해서 여기 쫙 보면은 좀 크게 그죠 딱 정리가 했어요. 네. 시빌 요거 있고요. 스팀잇 있고 DNN 있고요. DNN, 그다음에 또 마캅이라는 게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누구든지 기사를 올려가지고 공정한 기사, 좋은 기사는 오래 남고 그의 보상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어쨌든 언론 환경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요. 그런 속에서 그 공영방송이 그래도 역할이 있는데 그걸 지금 민영방송화 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서 지금 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MBC 그 대전 MBC 사장인가요? 내정이 예, 됐는데 예. 근데 지금 너무 공영 방송이 흉기다 이런 말 하고 그래서 지금 아, 이게 굉장히 또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또 목소리를 낼지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걱정이 많아요. 지금 언론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진숙 씨. 네, 진숙 씨 좀 AI. 네. 진숙 씨 자리에 지금 AI를 갖다 놔야 돼요, 지금. 네. AI를 많이 활용해서 네. 약간 좀 이게 강성을 좀 그죠? 네. 뉴트럴라이즈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